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를 했습니다. 블루몽키의 주니어 팬이죠. 특별한 초대를 했는데, 특별한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는 지금 현 초등학교 3학년 중에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전국 랭킹 1위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상현 군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상현 군 나와주세요. 자, 이상현 군 시청자분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3학년 전국 테니스 1등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아, 본인 입으로 랭킹 1등이라고. 그만큼의 자신감이 뛰어난가 봐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성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서 지금 랭킹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진짜 3학년 중에 랭킹 1위 맞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상현 군, 초등학교 3학년 중에 랭킹 1위 이상현 군을 한번 블루몽키랑 공을 치면서 초등학교 랭킹 1위가 어느 정도 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잊은 거 없나요, 상현 군? 있어요. 뭔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카메라 보고 말 해줘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하나 둘 셋 가시죠. 자, 여러분, 전국 랭킹 1위의 선수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도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자, 상현 군 준비됐나요? 네! 어이구야. 아,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선수 치고 볼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역시 초등학교 랭킹 1위 잡네요. 조금 더 공의 속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완벽했다. 사연군 앞에 와보세요. 자, 여러분, 역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받아보니까 공도 묵직하고 확실히 잘 쳐요. 랭킹 1위가 맞네요. 자, 사장님, 오늘은 사실은 특별한 이제 게임 미션이 있어요, 쌤이랑. 네. 게임 룰은 포핸드, 백핸드를 서비스 라인에서 앞에 작은 서비스 칸을 올코트로 사용할 겁니다. 사용해서 포핸드, 백핸드를 슬라이스로만, 요 깎는 결로만, 드라이브 없이, 탑스핀 없이 깎는 결로만 5점 내기를 할 거고, 당연히 발리는 없습니다. 발리 없이 진행할 거고, 뭐 드랍을 넣어도 되고 드랍을 놨다 길게 밀어도 되고, 그죠? 평상시에 미니게임 자주 하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5점 내기를 하러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하이! 오케이! 세상에, 마상에. 자!
1대1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럭키 포인트가 1대2입니다. 와, 깔깔이. 자, 블루몽키가 한 점 앞서고 있죠. 아웃! 오! 자, 여러분,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4대2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역시 랭킹 1이라 쉽지 않네요. 아, 역시. 자, 아직 4대3이죠.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역시 랭킹 1위답게 잘하네요. 힘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네. 오늘 이렇게 이상군 블루몽키 쌤이랑 한번 미니 게임을 한번 해보았는데 소감이 어때요? 뛰니까 재밌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그리고 슬라이스 칠 때 느낌이 좋아요. 슬라이스 칠 때 느낌이 좋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짠 이유는 바로 물론 이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해야 하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동호인분들도 초급자나 중급자부터 이렇게 깎는 면, 슬라이스로만 깎는 면을 사용할 줄 알아야 강약 조절이라든지 우리가 라켓을 사용하는 조작 능력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데디몽키가 강의한 것처럼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든지 어떤 공이, 어떤 상황이,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다음 컨텐츠는요, 우리 상현군 형이 있죠? 네. 이세현 군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세현 군도 상당히 잘 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제가 부러울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도 우리 상현군의 진형 세현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할 게 있나요? 네. 뭔가요?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